누르는 거 이렇게 누르나?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 예민아입니다. 오늘 태풍이 오는 날인데요. 오늘 9월 3일입니다. 난리도 아니죠. 지금 다 날아가고 없어요. 저 여기도 지금 비가 치고 있는데 언니가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촬영을 안 하고 싶은데요. 네. 어우 비가 다 쳐서 지금 난리도 아닌데 왔으니까 일단 빨리 진행할게요. 오늘은 두부지짐이에요. 두부지짐인데 반찬용 주워 콩나물 볶아 먹을 거예요. 갈게요. 몰라요. 제발 집에 갔다 오기 싫어. 제발 붙어라. 집에 가기 싫어. 여러분 I can do it. 우산 저기 갔네. 안돼 저거. 아니 안돼 저거 비싼 거야. 아 무서워. 우산 꺼. 바람이 막 행방없이 부니까 여기가 또 저기 갔다 그래서 거대했는데. 야 이거 아니잖아. 콩나물 볶아내고 밥을 안 치고 그 다음에 두부 찢어 할 거예요 여러분. 네. 이게 뭐냐면요 들기름. 내가 할게. 여러분 양파 기름 났죠? 콩나물. 고춧가루 소량. 하고. 비가 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언니 하는 거야. 이거 아까 볶을 때 넣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어둠은 내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응. 순간적으로 빡! 아, 나 참견자다! 아씨. 그럼 완성! 걸뚝이 넣어서 했는데 너무 맛있어요. 일단 배배해봤고. 요거 이제 두부에 들어갈 육수. 멸치 무 육수. 지금 아침에 지금 끓인 거거든요. 이렇게 넣고요. 두부 지짐은 어제 밤에 만들어 놨어요. 여기 새우젓이랑 새우젓, 고춧가루, 소금, 간장 진짜 3분의 1 숟가락. 하나 빠졌어요. 얘가 빠졌어요. 얘는 지금 넣어 드릴게요. 이게 마늘향이랑 요 양파향이랑 대파랑 청양고추랑 그리고 고춧가루랑 그리고 특히 그 젓갈 있잖아요. 그 새우젓 있잖아요. 새우젓이 원래는 좋기는 3일 4일 전에 해놔야 돼요. 그래서 냉장고에다 숙성시켜서 해 먹어야 맛있거든요. 갑자기 넣으면 맛이 따로따로 돌거든요. 원래 여러분들 하실 거면 새우젓갈에다가 고춧가루랑 이렇게 넣어갖고 숙성시켜줘요. 매콤하게 먹을 거예요. 지금 안 먹으면 언제 먹겠습니까? 고추가 집 앞에 지천인데. 파는 여기도 반쪽 들어갔어요. 자, 깻잎. 다 집에 있는 재료예요. 하나도 산 거 없어요. 그죠? 자, 마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먹어갖고 어제 밤새 깠어요. 여기도 이만큼 들어갔어요. 두부로 해 먹으시는 게 진짜 많아요, 우리가. 자, 저희 형부가 오셔갖고 집에 계시는데 비가 오니까 안 나오시네요. 이따가 형부랑 같이 먹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옥수수 어제 삶은 물인데 언니가 굳이 드신다고 해서 냉장고에다 넣어놨거든요. 커서 맛있는데? 옥수수 수염 냄새 나는데. 아. 옥수수 수염 냄새랑 조금 구수한 맛이 나요. 달짝지근한 맛 나. 반지철 가져갈래? 이렇게 이그 아니야 안돼. 이 비싼 단지를. 자태야 이 무슨 이 왜 그래? 자태야 커. 이리 와봐. 못 두지다 왔는데. 못 두지다. 이래 가만있어봐. 왜 화를 내? 아이고야. 아이고 내 새끼. 이거 뭐여 이거. 왜? 네.
몰라. 들었어. 야, 여기서 걸지 마. 나가. 나가. 딸기. 아니 아니 아니. 들기. 들기. 깨랑 마늘이랑 양파. 아우, 나 이 소리 너무 좋아요. 닭이름 이렇게 대충 내고. 요거 두부 지짐이에요. 북한 에미나이 스타일로 기름 내갖고. 염소요? 이거 배고픈 염소. 나 똑같이. 나 어릴 때 짐승 소리 그렇게 달랬대. 진짜? 여러분 양념장 깔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 무랑 다시마 멸치 표고버섯 항상 이렇게 집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념을 어제 밤에 만든 한 3, 4일 원래 숙성돼야 더 맛있는데 어제 만든 거예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자, 인물이 다 쫄 때까지만 자글자글 끓일게요. 누룽지 왜 이렇게 안 왔지? 미안합니다. 누룽지는 전 세계 1등인 것 같아. 안 하시는 거는. 이해해 주시오. 밥 역없이만 보겠습니다. 맛있겠어? 어우, 뭐 다 쫄았네? 어, 거기 아니야! 거긴 아니야! 야, 거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쪽은 아니야. 다른 데 다 태웠는데, 거긴 아니야. 거긴 아니야. 야, 두부가 끓은 거 봐라. 생각한 거네. 나 너무 끓어가지고. 거긴 아니야. 나 개인적으로 두부 이렇게 끓은 거 좋아해. 엄청 나도 많이 푹 끓은 거. 처음부터 빨랑빨랑 끓인 거. 구멍이 펑펑 난 거. 자, 감사합니다. 조심해요, 오빠. 20분만 주는 것이다. 알았습니다. 국물 됐어, 갔다. 국물? 어때?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 두부가 팍 익어가고 뿌른 거 봐. 어머, 엄마 할까? 콩나물 의외로 그래도 먹어본다. 콩나물 껍데기 볶음. 근데 껍데기나 새우고 껍데기 깐 거 냉동시킨 거나 어느 볶음에 넣어도 맛있어. 감자 볶음에 넣어도 가지만 맛있어. 빼고 가지는 그냥 가지만 해야 돼. 양파만. 맛있다. 난 딱 좋을 때 숟가락 놔야 되는데 그 이상한 습관 있어요. 아까 딱 좋았거든? 두부 세 토막 먹었지, 밥 먹었지, 근데 또 먹... 야, 이게 다 이 고추를 난 못 먹겠구만, 배워서. 와, 딱 씹으면 내분 그 맛이... 그 향이 나지요? 뭔 맛인지 알아, 내가. 북한에서 많이 먹었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씹어보고, 아, 안 맵다! 하고 내 그릇에 주는 거 먹고, 아버지 매웠다! 이러면 아버지, 그 정도 맵구나! 이러고 다음번에 더 안 매운 거라서. 언니는 항상 밥 먹는 거 보면 야채를 많이 먹고 밥 조금 먹는다. 그래서 살 안 찌나 봐. 어쩜 사람 좀 비렸지? 안녕하세요. 어, 빅치는 거 있나? 형 뭐 괜찮은 거지? 네, 언니 머리 뭐, 언니 뭐 머리 날아올까 봐. 태풍 볼 땐 머리 졸면 안 돼.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숙여야 돼. 아, 그래? 둘이 맞지? 둘이 살겠다. 형분은 하늘 보고 있다. 어디서 그럼? 어디서 딱 튀도 그래. 조심해. 여러분 지금까지 북한 에미나이였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태풍이 와갖고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나중에 봬요. 여러분 콩 보러 갈게. 콩 보러. 여러분 전국자 하나 둘 셋. 오, 오. 여러분 이거 청국장 콩 잘 끓죠? 그냥 이렇게 푹 끓이면 돼요. 자, 나중에 청국장 이렇게 한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마솥에 삶아서 청국장을 했답니다. 여러분 안녕. 지금까지 북한 에미나였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주문 들어왔습니다. 언니가 갑자기 감자 반찬에 꼴뚜기가 땡긴다 해서 제가 방금 저희는 주문 들어온 바로 이렇게 밭에서 따다가 해줍니다. 네. 자, 끝. 어우 진짜 맛있겠다. 그지? 봐, 여기 양배추도 나온다니까.